김효진 마담이요? 아, 나 우리 부부 중에 이때 너무 힘들었어. 저도 있죠. 이제 뭐 결혼 한 5년 차쯤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이제 첫애를 낳고 한 돌 무렵쯤에 정말 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수렁에 그래. 빠지는 것 같은 그 위기, 시련들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 남편한테 그런 시련의 시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남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데 저희 남편은 또 유일하게 저한테 이렇게 그 어떤 힘든 거를 나누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걸 기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조차도 뭐 애 낳고 애 돌쟁이 키우면서 또 일하면서 가사일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고 남편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여유가 없어서 남편을 돌아보지를 못했었어요. 근데 남편이 그게 너무 또 서운하고 혼자서 뭔가 이렇게 뭐 사지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남편이 그동안 제가 6년을 연애를 하고 5년을 살았는데 진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그동안 진짜 마시지도 못한 안 먹던 술을 뭐 마시고 진짜 밤 늦게 들어와서 진짜 막 저한테 막 원망하니 원망을 쏟아내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삶에 또 위기가 닥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돌쟁이 애를 진짜 들쳐업고 집을 나와버렸어요. 드라마야, 네. 드라마야. 진짜 집 나오고 막상 나오고 나니까는 갈지가 없는 거예요. 진짜 정말 그게 더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결국엔 선택한 행선지가 바로 저희 시댁이었어요. 거길 왜 가? 시댁에 가. 형님. 당신 아들이 나를 힘들겠다. 정말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시부모님한테 참 걱정 아닌 걱정을 끼쳐드려서 지금은 참 죄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때 제일 잘한 결론이었던 게 제가 이제 시댁에 갔는데 결혼해서 처음으로 저희 시부모님 앞에서 진짜 펑펑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제 마음을 다 쏟아냈어요. 이제 뭐 며느리와 시부모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정말 저도 그냥 진짜 한 어떤 뭐 여성 사람으로 진짜 막 다 쏟아냈는데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. 아이고.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이네, 그때 그 시부모님의 그 위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우리 남편하고 다시 잘 살아봐야 되겠다. 그래도 이런 정말 온전한 바른 교육을 해주신 이렇게 사랑이 풍부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자인데 지금 잠깐 방황 가고 있는 시기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서 야 그거 그때 만약에 시댁으로 안 가고 친정이나 친구 친구한테 갔으면 저는 이거 잘하는 친구한테 갔으면 돌싱글지에 나왔어. 동치미 말고 돌싱글지에.